저희 아이가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안에 있다고요? 예. 오, 있다.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견사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렇게 자꾸 몸을 움츠리거나 한 곳에 숨어 있지 와서 이렇게 다가오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한번 만지려고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항상 도망다니고 그렇습니다. 소라 빌리야. 자. 3개월간 매일 밥을 주고 의가를 치워주는데도 네.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저를 보면 경련을 일으키고 떨고 있습니다. 아. 예. 아시는 분이 산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를 1년간 식사를 주면서 조금씩 보살펴 줬는데 한번 키워볼 생각이 없겠느냐라고 했고 안 돼 보여서 네. 저희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같이 있고 싶어서 이런 데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계를 조금 풀고 떠는 것도 조금 덜 하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편하게 있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오히려 날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태는 항상 좋아 보여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크지 않았나. 그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좀 심하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죠. 빗자루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접촉하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겨드랑이 뒤로
그냥 팔을 좀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쳐다보지 말고 뻗어서 그렇죠. 이 정도에서 살짝만 닿게 만져보고 손을 좀 내려서 살짝만 터치만 해보시고 네. 이렇게 만지다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개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 아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3개월 넘게 한 번만 만져봤으면 했는데 냄새만 맡아도 괜찮아요. 뺐어야 됐어요. 네. 굉장히 이게 벅차네요. 이 몇 달 동안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랬던 건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사회화는 다양한 자극에 대한 둔감한데 근데 소울빌리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지금 안 맞죠. 집중 노출보다는 점진적으로 간헐적으로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바닥에 네. 나무 데크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소울빌리가 네. 불안을 많이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바닥도 해당이 되거든요.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이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아이들과 계속 이 교감을 하고 영상으로 꼭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